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여기 이름이 저 케어 프로그램이라는 이제 케어 프로그램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채움 프로젝트. 글씨 크게 나왔죠. 영어로 하면 필링 프로젝트. 앞으로 우리는 이것을 FP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끼리. 우리끼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뭔가 줄임말 만들고 우리끼리 동질의식. FP. 그러니까 채움 프로젝트. 자, 여기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오늘의 학생들을 어제의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내일을 빼앗는 것이다. 존 듀이의 말입니다. 뭔가 현실에 맞는 그런 학습을 해야 되겠죠. 제목, 이제 이름은 채용 프로젝트고요. 어떤 걸 의도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는 제목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채워드리겠다. 강의만으로는 또는 간단한 질의응답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목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중요합니다. 먼저 채움 프로젝트의 시기는 3월부터 6월로 한정합니다. 일단 3월, 6월, 3, 4, 5, 6 이렇게 돼 있겠죠. 국어 교육론과 문학 강의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식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우리 이름 교육학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는 플립 러닝 또는 플립드 러닝과 액티브 러닝을 좀 결합해 보자. 어려운 말이니까 풀어보면 플립 러닝은 거꾸로 수업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2023학년도에 기촬영된 3, 4, 5, 6 현대시, 현대소, 문학은 현대시, 현대소, 고전시, 고전산문. 국교로는 화법, 교육과정 교과서를 보는 눈, 작문, 교육과정 교과서를 보는 눈, 독서, 교육과정 교과서를 보는 눈, 문학, 교육과정 교과서를 보는 눈,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이것들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그죠? 제가 그 강의를 통해서 그걸 할수 있는 특정한 기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제 입장에서. 프립 러닝은 그래서 거꾸로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러닝이라는 건 뒤에 나오지만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겠다. 필요하면 직접 대면. 필요하면 이런 화상회의, 필요하면 유튜브 등을 이런 기기들을 활용해서 액티브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수업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새롭게 진행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목적은 강의만이 아니라 케어 프로그램을 동시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니즈, 여러분이 원하는 바, 여러분이 필요한 거죠. 난 이런 게 필요해. 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서로 피드백, 제가 피드백해 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다 해결 못할 수도 있어요. 제 말씀으로 다 이해 못한 경우에는 직강에 나오신 분은 직접 또는 학원의 문의 전화 또는 학원 게시판 또는 김준 앤 송원 학당에 그게 뭡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 것을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아마 답변해 드릴 겁니다. 자, 운영 계획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맨 앞쪽에 말씀드렸던 플립 러닝입니다. 직강, 인강 전체로 나눠봤어요. 이대로 모집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인강밖에 제공이 안 되는데 왜 직강을 모집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직강생 분들은 직강을 끊었더라도 우선 영상을 본다는 거예요. 보고 온다는 겁니다. 학원으로. 수요일이면 수요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지금이라고 친다면 9시 반. 까지 오는 겁니다. 물론 시간은 변동될 수 있지만 지금식으로 따지면 직강 수강생은 수업 당일 여기가 IB관입니다. 강의실에서 대면으로 만난다. 강의를 듣고 온다. 여기로 온다. 와서 할 일은 온다는 겁니다. 인강생 분들은 온라인으로 따로 또 합니다. 온라인으로 인강생 분들을 모집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그렇게 하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직강생들은 직강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전체는 직인강 수행 전체가 온라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요. 제공되는 강의는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 3, 4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화법 작문 독서 문학이 제공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제 오는 겁니다. 와서 두 번째 액티브런 여기 뭐 많이 막 많이 써 있는데요. 액티브 러닝이라고 써놨어요. 이제 뭘 하느냐? 직강생 같은 경우, 나는 직강으로 등록했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라도 미리 보시고 학원에 나와서 할 일. 첫 번째, 현장에서 특강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필요해서 해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강으로 제공해드린 거 별도로 뭐 현재 트렌드를 반영,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자기 거 들었으니까 이게 아니라 이미 작년 거로 충분합니다. 많은 이제 제가 더 부과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도 해드리고 또는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뭔가 요청하는 사항도 제가 받겠습니다. 어떤 개념을 듣고 왔는데 뭔가 개념이 좀, 그 설명만으로는 인강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즉석에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걸 채워드리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 가지. 하여튼 현장 특강은 뭐라고 결정돼 있다기보다는 강의에 제가 더 부과시켜 드릴 것들을 해드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거나 해결 안 되는 부분도 강의가 필요하다면 다시 강의를 통해서 채워드리겠다. 다음에 2번, 3번은 전체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전체. 직강에 나오신 전체에 질문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시면서 느꼈던 거, 어려운 거, 안 되는 거, 이제 생길 거예요. 차차. 1, 2월에는 아직은 그렇지만, 이제 1, 2월이 넘어가면서 3월로 들어가면 생깁니다. 이제. 공부 양이 많아질수록. 해결해 드린다. 그 다음에 전체 중에도 또 질문 받은 와중에 공부 방법, 학습 전략, 그 다음에 노하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직강에 오신 분들 전체를 상대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개별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로 하고 끝나지 않고요. 물론 나는 전체만 딱 들었을 때 해결이 되었어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게 전체로 했을 때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럼 개별 질의응답 받아들입니다. 따로 개별적인 나 개인적인 다음에 맞춤형 공부 방법도 전체적인 것도 설명해 드리지만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또는 시작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케어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드백. 여러분이 공부할 것 갖고 온다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 예를 들어서 그럼 갖고 온 것에 대해서 피드백이라는 건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쪽 방향, 이 방향을 잘 잡았어요. 또는 이쪽 방향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방향을 틀어 이런 직접 여러분이 공부해 온그 결과물들을 토대로 피드백을 해드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은 뭐 이것도 선택이에요, 전부. 심리 상담도 해드립니다.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5월달, 6월달 정도 지나가면 날씨도 따뜻해지고 뭔가 매너리즘에 빠져요. 뭔가 한것 같은데 뭔가 뭐 성과는 안 나는 것 같고 곧 이제 막 문제풀이 돌아가 그러니까 막 마음의 요동 이 치면서 공부도 잘안 되는 때또 옵니다. 그러나 그때도 좋고 어느 때도 좋고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문제들을 물론 제가 뭐 무슨 막 그냥 엄청난 시간을 들여 깊이는 못 해드리더라도 좀 도와드리겠다. 그것까지도. 그런 분들도 꽤 많았는데 못 도와드리는 좀 한계가 있었거든. 답답함. 그런 그렇게 원한다면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대면을 통해서 다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역시 이렇게 직강생 분들도 온라인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용해서 화상회의, 뭐, 줌, 아니면 구글 미트, 아니면 뭐, 네이버 웨일, 또더 나아가면 뭐, 여러분이 많이 알겠지만, 뭐, 있어요. 여러분 다 알겠죠? 하여튼, 그런 것도, 저도 이제, 제가 나이가 뭐, 좀밖에 안 먹었지만, 우리 이 트렌드에, 현재 트렌드에 맞게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통해서 화상회의. 그다음에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할 겁니다. 그럴 때는 어느 시각을 정해주고 들어오셔라. 제가 필요한 거 설명해, 뭐 그동안 이제 해결 못했던 뭐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충분한 거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댓글창을 통해서 질문을 던져서 서로 상호작용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또는 온라인 바로 스터디 그룹도 원하면 직강에서 정하고 스터디 한 것에 대한 의문이나 궁금증도 최대한 이렇게 하려면 이게 수업 이후에는 할 수가 없어. 도저히 내가 방법이 안 나와. 근데 수업이 후진이야. 찍었던 영상 지금 보시고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현대시 문학사 영상도 작년 1월에 찍은 거예요. 어떻든가요? 그지 같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완벽에 가까워요. 여러분 시험 준비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거에 더해서 많이 도와드리겠다. 개별적으로도. 그 케어를 해드리겠다는 말씀. 그게 이게 우리가 그 채움. 여러분이 스스로 채우거나 동료끼리 채우기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겠다는 그래서 채움 프로젝트라는 거. 인강의 경우에는
나오실 수 없기 때문에 현장 특강을 할 때 찍겠습니다. 찍어서 사이트에, 학원 사이트에 업로드 시켜드릴게요. 다음에 인강생분들도 화상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모이게, 인강생분들만 또 모이게 해서 따로 또 질의응답, 공부 방법, 또 이제 만나지 않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공부 방법 상담해드리고요. 근데 이 부분은 모두 다 할 수가 없어요.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강생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몇백 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희망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희망자를 받겠습니다. 미리 공지해서 그래서 희망자를 받아서, 왜냐하면 줌 회의도 100명까지 들어올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회의가 안 되니까 보통 한 적절한 인원이 20명 정도거든요. 그렇게 되면 많다면 뭐 5개 그룹, 6개 그룹이라도 만들어서 그거를 만나서 일단 해볼 생각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 또 하실 수 있고요. 스터디 그룹도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것들, 여러 가지 또 요즘에는 소프트웨어들이 워낙 많이 만들어져서 그런 것들로 그룹을 만들어서 학습하고 도와드리는 그 일들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저도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기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걸 한번 펼쳐서 도와드리려는 목적입니다. 좀 빈틈없이 나중에 시간 엄청 지난 다음에 선생님 저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왔죠? 근데 이미 시간은 막 4개월, 5개월, 6개월 지났고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먼저 그런 부분들을 좀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하거나 이렇게 좀 힘, 이렇게 단어 까먹었어요. 격려하고 이렇게 푸시는 좀 괴롭히는 것 같고 격려하고 좀 이렇게 착 신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전체를 통해서는 뭐 유튜브 라이브를 활용한 쇼츠 질문들이 들어온 거를 또 유튜브로 통해서 이렇게 짧게 찍어서 또 영상 올리는 부분 이렇게 뭐 라이브나 이런 쇼츠 찍어서 하여튼 최대한 여러분들을 좀 빈틈없이 시간을 길게 이렇게 열심히는 했는데 이런 게 너무 슬퍼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와서 이제 거의 끝 지점에서 결과치를 보여주고 제가 이렇게 한 거 잘한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라는 그 말을 이제는 좀 미리 도와드려서 여러분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문제점들을 좀 교정하고 채워드리고 이런 일들을 해보려고 큰 프로젝트를 제 입장에서는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이해하시고 한번 그렇게 같이 가시겠다면 그렇게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